이것까지 가능할까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해봤는데. 야! 개인이니. 어이씨! 오늘은 천하제일 커마대회입니다. 요즘은 좀 게임 광고를 좀 많이 안 봤는데 전해명월도 M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지스타에서 전해명월도 행사장에 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또 직접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전해명월도 M이라서 또 내가 받았죠. 오늘 네이버 카페에 전해명월도 M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놨어요.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커스텀 아이즈 한 거 이제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총 12장 치킨 두 마리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10장 보내드린다고 하거든요. 우리 전해명월도에서 요번에 이제 6월 24일에 오 따끈따끈해요. 커스터마이즈 참여하시려고 다운받으시는 분들 모바일 게임으로 해야 됩니다. 모바일 게임이 PC로 되는 거지 PC버전 천해명월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. 천해명월도 M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. 바꾸다 당신이 알던 MMORPG로부터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광고고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박 매니저님이 그냥 읽어 오픈월드 속에서 즐기는 새로운 스토리와 방대한 스포츠 아니 스포츠가 아니라 방대한 콘텐츠. 저는 좀 제 취향대로 좀 해볼게 한번. 복숭아 윤숭아 뭔지 알죠? 야 레전드 안한 서버가 좋다고 하던데 유부풍? 유부초밥 먹고 싶긴 하다. 호소보? 이름은 약간 호소보가 약간 555 약간 이런 느낌. 부풍아! 소보야! 부풍이가 좀 난데? 오늘 연남동 갔다 왔으니까 연남동? 아니 광고주님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님들 어디로 했어? 호소보! 아 그래? 신서버로 가자. 있지의 예지 좀 닮았는데? 오호! 여기서 좀 제가 좀 바꿔줄게요. 야 어떻게 이렇게 잡티 하나 없냐? 아, 이게 잡티인가? 악성 뾰루지 이마가 너무 너무 안 넣으면 또 약간 어우 이상한 부채 좀 넣어주고 아, 이상해졌다. 닭밥 맞았노. 일단 이거 전부터 빼고 싶은데 이거 스티커 이건가? 아우 어머 헐 너무 이러면 약간 홀란드 어렸을 때 축구공 남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거든요? 닭 치고 가운데 나 이거는 조금만 좀 다듬어줄까? 왜? 오빠 왜? 너무 궁금한데? 이것도 약간 좋은데? 이건 싫어. 이건 뭔가 뭐 사달라 할 것 같아. 오빠 사주면 안 돼? 약간 이런 느낌. 뭐야 이거 헤이아치야 뭐야? 헤이아치 머리를 누가 였다 그러놨어. 미시시피 약간 그런 느낌. 오라! 난 그냥 약간 좀 노멀한 피어싱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달랑거리잖아요. 이런 건 이제 옷 벗을 때 괜히 한번 걸리면 귀 찢어지거든요. 벗기지 말라고요? 아니 본인이 혼자 집 가서요 뭐 이 옷 입고 바로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아! 죄송해요! 동명이인이에요.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천해명월도 게시판 오 이미 많이 했어. 오 뭐야 마약 안 한 양요섭 야 얘 잘한다. 저한테 마약한 양요섭이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마약 안 한 오킹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마약을 한 놈 같잖아. 난 뭐 마약을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이쁘게 해봤는데 너무 약간 누나 감성이에요. 일단 이마에 좀 저기 그 악성 뾰루지 좀 짜주시고요.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약간 재연 프로그램에서 남자들 꼬시는 듯한 약간 그런 누님 감성이 좀 나네. 제 이상형? 오호 우주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죠. 완전 여우 감성. 8개만 더 빼먹으면 이제 사람 되는 약간 이런 감성. 아니 천해명월도 M 이것까지 커마가 가능하다고? 이것까지 가능할까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해봤는데 야! 어이씨! 너무 어려워요 진짜. 무서워. 일단 너 합격. 야 너 하나 줄게 기프티콘. 존나 비슷하게 만들긴 했다 야. 의사 선생님 이렇게 수술해주세요. 오 요건 1cm만 좀 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뒤통수에서 갖고 오면은 얼마 안 들단 말이야. 한 라인 다 심으려면 3천모 정도 심긴 해야 되겠다. 많긴 많은데 괜찮아. 어차피 이게 뒤통수는 잘 안 보이거든. 여자분들 특히나 또 이제 머리가 길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 초본로 오늘 저 초본 야 왜 그래 너무 어려워잉. 오호라 근데 저 이 머리 별로 안 좋아해요. 홍대 거리 같은 데서 약간 팔찌 같은 거 팔면서 내 여자친구 구슬려가지고 발찌까지 사게 만드는 약간 그런 누나 같아요. 쥐질래 내 이상형 비하하냐고?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. 백미 이상형이 이럴라나? 일본 그 우에노주리 이름 뭐지? 약간 우에노주리 말고 그 점 있는 분 있잖아 그 누구지? 우에하라 아이? 맞아!
야! 어. 강남 갔다 왔습니다. 청남동에 스케줄이라는 그 음식점 있거든요. 여기서 먹고 있으면 한 10분에 4명 정도 돌아다녀요, 이런 분들. 야외 테라스에서 먹으면 굉장히 자주 출연합니다. 여러분들 컴하고 계시면은 일단 좀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슥슥. 덤벼. 내 이름 오 윤숙 아씨. 광역 공격. 촥. 와우. 광역 공격. 촥촥촥. 촥촥촥. 오. 오. 죽여라. 오야 뭐야 이거야 죽는 컨셉인가 보다. 종결기. 무쌍남무. 한밤의 습격. 저 도장이 내가 옛날에 가던 족발집에서 저런 도장이 약간 로고였거든요. 족발 먹고 싶네 갑자기 저거 보니까. 입 닫으라고? 자 바라바라. 오 지모도 얘 우리 시청자인데. 인기도 내리고 튀자. 그런 거 없나 보다. 형 쇼니라고다. 얘 우리 시청자인데. 야 이렇게 꼬맹이로 만들었어. 에이. 근데 이게 귀여운데? 가만 있어봐 좀 캐릭터 좀. 씨. 눈이 너무 크다. 너무 만화 감성이야. 이게 약간 좀 더 약간 실물에 가깝지 않나. 어 이쁘다 진짜. 미쳤다 쳐다보는 거 봐. 어머 나만 봐 얘. 그린라이트 아니? 에잇 뒤로 숨어. 어디 있게. 책. 잘 만들었다. 야 얘 잘 만들었다. 얘 오킹 얘 잘 만들었다. 약간 려원 느낌. 어 뭐야 티톤수 뭐야. 외모 평균치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. 근데 이 게임 여기밖에 안 되나요? 아 여기 남캐 있잖아요. 똑똑똑. 얘 눈을 감고 댕기냐 얘?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? 뭐 보이긴 하나 이거? 얀데. 뭐야 무서운데?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이게? 충혈이 돼도 이게 흰자가 돼야지 이게 노른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없는데. 약은 82일차. 어머 진짜 피곤해 하나 뭐야? 어머 등치님이 힘든가 봐. 갑자기 운기조식 하는데요? 야야야야야야 너 빤스 보여. 괜찮아 속바지야. 어. 자 아무튼 요런 또 저기를 만나봤고 모바일 게임 다 커스터마이징 하라길래 한 시간 동안 커스터마이징 모바일 게임에서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눈썹 끝부터 막 이마 여기까지 막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또 요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또 이제 천혜명을 또 M 안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즐기시 좋지 않을까. 저도 요거 이렇게 깔짝깔짝 좀 키우면서 다음 광고를 노려보는 천혜명월도엠 아예 오픈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광고 고마워.